전 시간에 머신 리더블 그 컨셉 모델링에 대해서 MRCM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저희는 사실 그거를 보고 그 포스 코디네이션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게 그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브라우저에 구현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를 일단 공유를 한번 하면은요. 화면 공유. 이거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이 하나 공유가 됐을 텐데요. 이게 스노메드 시티의 그 에디토리얼 가이드예요. 에디토리얼 가이드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할때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링 중에 제가 지금 클리니컬 파인딩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저희가 참고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도메인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에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가 클리니컬 파인딩 그404684003 밑에 있는 모든 게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올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애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after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이 애트리뷰트라는 애트리뷰트가 등장하면 그 뒤에 올수 있는 값의 레인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이벤트에서 올수 있는데 그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증상이 발생했으면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축에 있는 27237906이라는 개념 밑에 거는 뭐든지 다 가능하고 또 클리니컬 파인딩 축에 있는 이 개념 밑으로 있는 개념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처치 개념에 처치 그 축에 있는 개념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fter라는 속성이 올때 값은 이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가 배운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를 보면 이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에 올수 있는 거는 몰폴로지컬 아브노멀리티 스트럭처라는 거기에 있는 개념만 올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소시에이트 위드에는 뭐가 올수 있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고 그 포스 코디네이션을 했는데 지금 클리니컬 파인딩에 또뭐 디파이닝 제가 잠깐만요. 애트리뷰트 그다음에 프로시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내려가면 프로시저에 여기서도 퀄리파이 밸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게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다시 제가 이거 그 화면 공유를 그 MCRC로 돌아가서 그걸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왼쪽에 도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이제 도메인을 가지고 뭐가 됐든지 검색을 하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은 탑 레벨 하이어라키밖에 안 됩니다. 19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프로시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시저 밑에 서지컬 프로시저도 있고 이밸리에이션 프로시저도 있고 또 뭔가 약물을 주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프로시저에 왜 저거 있었었잖아요. 과거에 한 거, 뭐 앞으로 계획한 거 그런 또 프로시저 위드 익스플릿 컨텍스트가 있어요. 프로시저가 들어간 온갖 그 가능한 도메인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프로시저 with explicit context를 누르면 이 개념들에 올수 있는 속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도메인에서 뭐를 검색하면 오른쪽에 가능한 게 뜬다라는 거 그거고 근데 또 필터링 하는 방법이 도메인으로 필터링 하지 않고 애트리뷰트로도 필터링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으로 필터링 했을 때는 뭐가 올수 있는 그 수준까지밖에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데
이 attribute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면 제가 associate procedure라는 것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associate procedure라는 걸 클릭을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그 에디토리얼 가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정보가 오른쪽에 그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sociate procedure라는 이 attribute를 선정을 하면 그 값으로 올 수 있는 거는 procedure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룰은 이제 그 문법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 due to 주투가 없네. 아, 검색이 안 되네요. 그러면 도메인을 선정을 하지 않고 제가 도메인을 선정을 해서 어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애트리뷰트를 고르는 것도요. 아무렇게나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정해진 도메인에서만 그게 가능하네요. 클리니컬 파인딩을 제가 골랐어요. 그럼 클리니컬 파인딩을 고른 다음에 여기 내에서 제가 특정 애트리뷰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e to 그러면 이제 due to를 찾았어요. 그러면 due to에 올 수 있는 그 값은 이벤트 가능하고 클리니컬 파인딩 가능하고 프로시저 가능하다. 5와 5하니까. 그리고 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앞에 올 수 있는 것도 뭐가 되는지 앞에도 이게 가능해요. 이벤트도 되고 클리니컬 파인딩도 되고 그 다음에 due to 뒤에 이벤트 클리니컬 파인딩 프로시저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접하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에디토리얼 가이드를 보고 했는데 왼쪽에서는 여기 필드에서는 19개 축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고 그거를 고른 다음에 고르면은 이 애트리뷰트가 제가 선정을 안 하면 필터링을 안 하면 가능한 모든 애트리뷰트가 이제 뜨고 그 중에서 제가 특정 애트리뷰트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before라고 이렇게 찾으면 그 해당되는 애트리뷰트가 뜨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룰이 뜨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제가 뭘 해볼까 하면 situation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ituation with explicit context가 뜨고 그리고 여기에 가능한 아이고 이것보단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뭔가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고르지 않으면 이제 situation with context에 올 수 있는 게 subject relation이나 temporal context가 이제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subject relation을 고르면 필터링을 안 하면 이게 subject 그러면 그 attribute에 range로 올 수 있는 거는 반드시 person만 올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환자와 관계니까. 그리고 이거는 룰은 앞에 focus 개념은 situation with explicit contex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은 subject to relation context가 되고 equal 값은 person이 된다. 이렇게 표현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매핑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 중지하고 다시 공유해서 매핑 네. 네. 매핑 때문에 아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번 그 기본 과정에서는
맵핑하는 그 자체를 교육하기보다도 맵핑을 왜 하는지, 맵핑할 때 주의할 점이 뭘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우리가 맵핑은 10월달하고 11월 두 번에 걸쳐서 10시간 그 맵핑 실습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실습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그때 그 과정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맵핑 오늘 이 두 번 이게 오늘 사실 기본 그 교육 과정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맵핑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맵핑을 하는지 그다음에 도대체 맵이라는 거는 뭔지 맵이라는 게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러면 맵이라는 건 뭔지 그다음에 맵의 유스 케이스 활용 사례는 뭐인지 맵핑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뭔지 또 맵핑하는 과정은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맵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내에 이용 가능한 맵 그다음에 스노매드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맵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다 배울 내용도 지금 맵핑 사유, 맵, 유스 케이스, 컨시더레이션,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맵핑을 하는지 그 맵핑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핑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한 번 데이터 수집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래서 우리가 맵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HR의 용어 기반으로 잘 개발된 EHR이 있으면 그렇게 EHR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그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생산할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목적의 분류 체계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식 관리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 정보 교류 사업 같은 목적으로 사실 한 번 수집한 거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우리가 맵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외적인 활용 얘기만 했는데 진료 정보 교류라든지 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아니면은 뭐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쓰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EHR 내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지금 어떤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종류의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부작용은 몇 명이나 발생하는지 사실 EHR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환자 진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가 로컬 코드랑 맵핑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번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할 목적으로 이 맵핑을 한다라는 건 맵핑 목적은 그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맵이 뭐냐? 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그 코딩 시스템에 있는 그 개념하고 다른 코딩 시스템에 있는 개념 간에 관계죠. 관계를 맺어준 거, 그거를 맵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관련된 그 코딩 시스템은 그냥 간단한 코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스노매드와 같은 용어 체계일 수도 있고, 또 ICD-10과 같은 분류 체계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 두 개의 코딩 시스템이 관여되는데, 그 두 개의 코딩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코딩 시스템이냐 따라서 사실 맵핑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매드하고 ICD하고 맵핑을 한다. 그럼 스노매드가 훨씬 상세한 용어 체계이니까 ICD에서 스노매드로 맵핑을 하는 게 아니라 스노매드에서 ICD로 맵핑을 해야 되겠죠.
또 로컬 코드하고 스노메드하고 매핑한다. 그럼 로컬 코드가 훨씬 더또 상세하잖아요. 표현 방법이 많겠죠. 그럼 로컬 코드에서 스노메드로 하는 거지, 스노메드에서 로컬 코드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코딩 체계 간에, 시스템 간에 우리가 매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핑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리 정해진, 잘 정해진, 잘 기록된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것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맵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통계 생산이 이 맵의 목적이라면 굉장히 통계 생산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소스 되는 그 개념이 브로드하게 매핑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 생산 목적이 아니라 뭐 EHR에 뭔가 기록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절대 브로드한 개념으로 매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거 매핑하느냐에 따라서 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 시스템을 매핑하더라도 그 활용 사례에 따라서 다른 맵이 올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핑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 맵을 정의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매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매핑 결과가 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과연 한쪽에 코딩 시스템에 있는 개념이 다른 쪽 코딩 시스템에 있는 개념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를 결과로 제시해야죠. 둘이 정확하게 같다. 아니면 한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범위가 작다. 한 개념이 다른 범위보다 범위가 더 넓다. 아니면은 일부 겹치는 게 있다. 아니면 전혀 둘 간에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유사도를 분류를 해서 제시를 해놓는 것이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핑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유스케이스는 이것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목적별로 매핑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터페이스 용어를, 아니면 인터페이스 용어에 뭐를 매핑할 수도 있을 거고, 인터페이스 용어를 다른 곳으로 매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인터페이스 용어 매핑이 있을 수 있고, 또 보고나 분석을 목적으로 분류 체계하고 코드 시스템 간에 매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뭐 경고, 임상 가이드라인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 자원, 날리지 그 자원을 매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임상 그 신호 가이드라인을 시스템에 구현을 한다. 그럼 고혈압 그 임상 신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 개념들을 스노메드에 매핑을 해야지 또 EHR하고 EHR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또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혈압이 얼마 이상인 사람한테는 뭔가를 해줘라. 그럼 혈압이라는 것도 스노메드 개념으로 매핑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혈압이 얼마일 때뭘 해줘라라는 것도 또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시저도 매핑이 돼야 되고, 그런 사례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교류, 진료 정보 교류처럼 그런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교류 규정 같은 게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네 개의 서식에 뭐 어떻게 교류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교류된 게 명확하게 그 교류 참여하는 기관 간에 그거를 받아서 명확하게 이해해서 진료에 쓰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른 곳에 받은 곳에서 또 그걸 이해해서 쓰려면 당연히 이런 매핑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할때 밸류 세트라든지 환자 기록을 매핑하는 그런 것들도 매핑 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매핑에 관여되는 용어 체계나 코드 체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주로 스노메드 시티가 참조 용어로서 가운데에서 매핑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매핑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용어 체계라고 해서 반드시 그 매핑의 타겟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아까 ICD랑 매핑할 때 스노매드 시티가 소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ICD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용어 체계를 매핑하는 경우는 스노매드 시티가 타겟이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용어가 소스가 되겠죠. 그리고 분류 체계와 매핑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포팅 이런 목적으로 분류 체계와 매핑을 할 때는 스노매드 시티가 소스가 되고 이제 그 분류 체계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지식 자원이나 뭐 외부 시스템 간에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 지식 그 자원이나 외부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마이그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소스가 되겠고 이제 스노매드는 또 타겟이 되겠습니다. 매핑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매핑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뭐냐면 매핑의 방향입니다. 맵을 개발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매핑하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다가 이 개념은 여기가 타겟이고 저 개념은 저기가 타겟이고 이렇게 그 코드 체계에서 타겟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관성이니까 한 방향으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맵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매드 시티에서 다른 코드로 매핑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다른 코드에서 또 스노매드 시티로 오기도 하고 그거는 목적이 뭐냐 따라서 매핑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어떨 때 중요하냐면은 이 스노매드 시티하고 다른 그 코드 체계하고가 그 개념 간에 1대1의 관계가 있을 땐 사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은데 그게 아닐 때, 1대1 등가가 아닐 때 그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핑 디렉션은 일방향, 아니 또 양방향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방향은 그 소스 코드 시스템을 대상 코드 시스템으로 한 방향으로 매핑을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양방향은 소스하고 그 대상 코드 시스템하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투원 맵일 때, 등가 맵일 때는 사실 양방향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위의 경우는 양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일방향으로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투원 맵일 때는 양방향이 여기 표시된 것처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대일 맵.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념이 이제 타겟에 하나로 매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개념이 또 여러 개념으로 매핑되는 경우 또 다대다라는 사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다대1이나 1대다가 포함된 걸 우리가 다대다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대무 같은 경우는 타겟에 내가 원하는 그 개념이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투원만 양방향 매핑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그 외에는 전부 한 방향으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스노매드 시티하고 ICD-10 간에 매핑을 한다. 그러면 ICD-10은 통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류 체계이다 보니까 한 코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스노매드 시티는 한 코드는 한 의미만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ICD 하나 코드에 여러 개의 스노매드 시티가 시티 개념이 매핑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ICD-10에 있는 거를 뭘 하나를 찾아서 제가 원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그걸로 매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ICD-10 코드 하나는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매핑하는 과정에 그 ICD-10을 이제 ICD-10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거기 그 개념부터 출발을 하면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될때그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방향이 그렇게 매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개념을 딱 찾은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을 쭉 보고 스노매드 시티에 이게 전부 여기에 분류되겠네. 그럼 그 스노매드 시티 개념들을 다 ICD-10 한 코드에다 매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거꾸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매핑 그 활용 사례별로 매핑 그 방향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피지컬 익세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임상에서 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로컬 뭐 레가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컬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용어 체계를 참조 용어 체계에다 매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참조 용어 체계가 스노메드가 참조 용어 체계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피지컬 익세민 하는데 뭐 머리를 익세민 했더니 어땠다, 귀를 익세민 했을 때 어땠다. 그러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어떤 그 이제 단어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 해당 개념을 여기 스노매드 개념에다 매핑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왼쪽에. 그러면은 그 여러 개 개념이 또 각각 다른 스노매드 시티 그 개념에 매핑이 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스노메드 시티하고 매핑하는 게 되는데, 이때는 스노메드 시티가 소스가 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목적지가 되는 그런 그 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식 기반에 있는 개념들이 소스가 되고 스노메드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스템하고 이제 매핑을 할 경우,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 외부 시스템이라는 게왜 진료 정보 교류하고 그럴 때그 외부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가진 시스템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외부 시스템하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에 있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코드와 매핑이 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이제 옛날 시스템이 소스가 되고 새로 마이그레이션 해 가는 시스템, 그게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앞 앞에서 봤던 그 외부 시스템하고 관계에도, 그러니까 내가 모은 그 데이터가 저쪽에 가서 어떻게 이해되느냐이니까 이제 내 시스템이 소스가 되고 상대방 시스템이 그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핑 디렉션 요약 한번 해보면, 대부분의 맵은 1대1 등가로 매핑되는 경우 빼놓고 대부분의 맵은 일방향 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핑의 방향이 바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매핑을 하는지 그 유즈 케이스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일방향으로 매핑을 하면서 그거를 반대로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고려해야 될게 사실 맵의 코릴레이션이에요. 맵의 코릴레이션인데, 이제 소스 코드하고 타겟 코드 사이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그 일치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그냥 등가로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맵 간의 상관성을, 코릴레이션을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 정보가 사실은 맵을 적절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맵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 그런 걸 안내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맵의 상관관계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소스 코드가 대상 코드하고 얼마나 유사한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해 주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그 소스 코드 시스템에서 대상 코드 시스템으로 맵을 개발할 때 목표는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소스 코드 의미를 가장 그 소스 코드 개념하고 가장 그 일치하는 개념, 의미상에서 일치죠. 일치하는 대상 코드를 찾는 게 사실 매핑의 그 목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코드 시스템의 내용이나
아니면 또그 코드 시스템이 얼마나 상세 수준이 어떤지, 그 상세성, 아니면은 또 그 코드 시스템의 목적,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 코드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뭐 등가니까 사실 코릴레이션 정보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그 소스하고 타겟에서 두 개념이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 이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노메드에는 온갖 종류의 그 개념이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맵 코릴레이션 정보도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 소스 코드 투 타겟 맵 코드 코릴레이션 밸류,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자식 개념으로 보면, 이제 브로드한 개념에서 내로한 개념으로 매핑이 되느냐, 정확하게 매핑이 되느냐, 내로한 개념에서 브로드하게 매핑이 되느냐, 파셜 오버랩이 되느냐, 스노메드 소스 코드가 매핑이 안 되느냐, 또 거꾸로 또 매핑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매핑의 종류를 아예 표현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핑을 할때이 중에 어떤 한그 컨셉을 써서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그두 개의 개념 간에, 두개 다른 그 코딩 시스템의 개념 간에 코릴레이션이 어떤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exact match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스가 스노메드 시티이고 타겟이 ICD-9CM인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상세하게 개념을 잘그 읽어보면 헤모리직 브롱코 뉴모니아랑 똑같은 개념이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두 개의 그 개념 간의 맵의 코릴레이션은 익셉트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개념 44755-7004가 익셉트 맵이에요. 근데 스노메드 시티에서는 항상 스노메드 관점에서 이거를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로부터 타겟으로 코드를 매핑을 하는데 그두 개가 익셉트 맵이더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요 개념으로 매핑을 해주면 되고, 브로드 투 네로 맵인 경우에 이제 소스가 굉장히 넓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겟이 좀더 상세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소스가 통증이고 타겟이 헤데이크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 개념이 훨씬 더, 소스 개념이 브로드하고, 오른쪽 개념, 타겟 개념이 훨씬 네로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브로드 투 네로 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노메드 시티에서 그런 경우, 이제 브로드한 개념이 네로한 개념으로 매핑이 될 때, 그 분류는, 스노메드 시티 소스 코드가 타겟 코드로 매핑되는데, 브로드한 거에서 네로하게 매핑이 된다. 그래서 44755-9001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스 코드가 스노메드가 아니에요. 소스가 스노메드가 아니고, 타겟이 스노메드인데, 왼쪽에 소스가 브로드한 개념이고 스노메드 시티가 네로한 개념일 때, 제가 분류는 스노메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스노메드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 스노메드가 네로하고 다른 한쪽의 개념이 브로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노메드에서 지금 현재 타겟은 물론 스노메드이지만, 이 코릴레이션을 분류할 때는 스노메드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메드 입장에서 보면은 네로한 게 상대방 브로드한 거랑 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네로 투 브로드, 작은 범위의 스노메드 개념이 다른 코드 체계의 넓은 의미의 개념과 매핑이 됐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44758009 네로 투 브로드 맵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일관성 있게 누구 입장에서 쳐다보는지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브로드 투 네로 맵이 만약에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검색을 하고 그럴 때 정확하지 않은 리트리버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통계를 취합할 때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페이스 텀은 당뇨예요. 근데 스노메드 CT 개념에 당뇨 1 유형으로 만약에 매핑이 됐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쪽 인터페이스가 브로드한 거고 오른쪽에 타겟이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스노메드 컨셉으로 무슨 통계를 생산하거나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그 통계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다이아베리스 타입 스노메드는 타입 1도 있고 타입 지금 다이아베리스 멜리티스가 스노메드 이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의 개념이 좁은 의미 개념으로 매핑을 됐을 때 그 맵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나 그 통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로 투 브로드인 경우에 내로한 게 브로드인 경우에는 사실 그 과정에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헤데이크인데 굉장히 상세한 개념인데 그거를 페인으로 만약에 매핑을 했다고 하면은 이 페인이 헤데이크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을 하니까 그 순간에 맵이 만들어지는 순간, 매핑이 된 순간 이 헤데이크라는 상세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페인으로 묶여지면서 그 정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만약에 페인 수준에서의 통계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매핑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투 브로드 맵의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이제 쳐다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좁은 의미의 개념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매핑한 맵은 대상 코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할 때 상세 수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페이스에 제1형 당뇨하고 제2형 당뇨가 있는데 스노메드 시티에 그 당뇨로 만약에 매핑한 경우에 이제 넓은 의미의 그 스노메드 시티 개념이 좁은 의미의 인터페이스 용어와 매핑이 이제 된 거죠. 이 경우 두 개념이 당뇨병에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 검색에서 두 가지 용의 당뇨는 그 판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수준에서 만약에 통계를 취합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파샬 맵이에요. 파샬 맵은, 소스 개념의 의미하고 목표 개념의 의미가 일부 겹치는 거예요. 일부 겹칠 때 파샬 맵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용어로 당뇨 때문에 발생한 경계성 녹내장이 있고 스노메드 CT에 제2형 당뇨로 인한 녹내장이 있다면은 그 두 개는 일부는 겹치죠. 글라우코마라는 거 겹치고 그다음에 당뇨라는 건 겹치죠. 구체적으로 무슨 당뇨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게 그 파샬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이제 썸머리 해보면은 모든 맵에서 그러니까 이 소스 컨셉하고 또 그 대상 컨셉 간에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코릴레이션 그 개념은 스노메드 시티에서 개념은 항상 스노메드 관점에서 표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노메드 입장에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설사 소스이더라도 다른 코드 시스템 간의 의미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시를 해서 이제 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한 5분 쉬었다가 매핑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